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니더블 지우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배우 히로세 스즈님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니더블 지우개는 보통 떡지우개로 불립니다. 어감이 좀 그렇죠.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라이스 케이크 이레이저라고 나옵니다. 일단 연필톤을 깔아두겠습니다. 윗부분은 사비 연필이고 아랫부분은 연필 콘테입니다. 니더블 지우개는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 사용하는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떡지우개가 아니고 밀가루 지우개라고 해야 됩니다. 먼저 지우개를 필요한 만큼 조금 떼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한 개를 전부 다 주물러서 크게 사용하거나 전체 주무른 데서 필요한 만큼 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쪼잔해서 조금만 떼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물딱거려서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일반 지우개처럼 문질러서 지워도 잘 지워집니다. 근데 물렁해서 지우개가 뭉개지기 때문에 문지르는 방식보다는 톡톡 두드리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미술 지우개도 두드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술 지우개로 두드려서 지울 때는 지우개가 딱딱하고 점성이 떨어져서 떡 지우개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떡 지우개는 점성이 있어서 두드리면 좀 더 잘 지워집니다. 떡 지우개로 지운 부분은 테두리가 부드럽죠. 미술용 지우개로 지우면 이렇게 진한 테두리가 생깁니다.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 그림에 적용하면 테두리가 진하게 생깁니다. 떡 지우개로 두드려서 지우면 테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질러서 그린 부분을 지울 때 효과도 보겠습니다. 문지른 부분을 미술 지우개로 지우면 테두리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떡 지우개를 사용하면 미술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선명하게 지워지진 않지만 테두리가 생기지 않고 은은하게 지워집니다. 세밀한 부분을 지울 때 주물러서 지우개 끝을 뾰족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떡 지우개는 톤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하얗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지우는 효과를 낼 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서 얇고 긴 부분을 세밀하고 부드럽게 지울 때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콘테를 사용한 부분도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영상에서 조명 때문에 뾰족하게 해서 작게 지운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서 지웁니다. 눈동자 결 같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밝게 만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두드리고 문지르고 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그림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은 재료입니다. 제품 소개에 본 지우개는 목탄과 파스텔 작업에 명암을 주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지우개로 연필 지우개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응용력이 뛰어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욕탕 가면 드라이기 사용 안내에 머리 말리는 것 말고 다른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꼭 딴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성냥으로 기우비고 볼펜으로 여드름 짜는데 지우개 응용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림 그릴 때 사용되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지우개가 많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미술 지우개 하나만 사용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본 도구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몇십 년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눈동자에서 아주 밝은 하이라이트 말고 은은하게 밝은 부분을 표현할 때 떡 지우개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지워주면 자연스러운 광택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우개를 갖고 있는 것이 만능이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보자한테는 너무 다양한 지우개를 알려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지우개를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림에 있어서 지우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오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좀 더 편리하게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팁들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를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기하게 여겨지던 것도 알고 나서 보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비법 같지도 않은 간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배울 때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끙끙대면서 혼자 터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편리한 재료나 도구를 두고 굳이 어렵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전을 배우던 시기에는 오토기어 자동차는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차들 10대 중에 한두 대만 오토였습니다. 대중교통은 거의 100% 스틱이었습니다. 그 시절 운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차는 스틱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오토는 운전하는 맛이 안 난다고들 했습니다. 오토는 여자들이나 사용하는 거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기다 차의 가격도 한몫했습니다. 스틱하고 오토 차량의 가격 차이가 몇백만 원씩 나니까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스틱을 구입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틱을 오랫동안 운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일반 승용차는 말할 것도 없고 택시에 버스까지 모두 오토 차량입니다. 제가 처음 오토차를 운전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토기어를 운전해 보니까 운전하는 재미가 떨어지기는커녕 기어와 클러치 신경 안 쓰니까 운전하는 게 세상 편하고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신세계였습니다. 지우개 백화점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다양한 재료를 알려드리는 건 이런 편리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저도 지우개와 연필 딱 두 가지만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 전동 지우개를 봤을 때는 거부감이 정말 컸습니다. 웽웽대는 모터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생긴 것도 멋같고 해서 그래서 전동 지우개를 사놓고 몇 번 사용해보고는 1년 넘게 처박아 두고 사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동 지우개가 손에 익어서 그런지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멈추는 거라고 합니다. 계속 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우개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까지나 지우개로 지우는 과정은 그림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개로 지우면서 지워진 흰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지우개 자체를 흰색 연필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지우개의 역할은 연필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림 그릴 때 꼭 필요한 지우개의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술 전용 지우개입니다. 두 번째는 얇은 머리카락이나 털, 속눈썹같이 가늘고 날카롭게 지울 때 사용하는 제도용 지우개가 있습니다. 문구점에 파는 필기 지우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떡 지우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샤프처럼 사용하는 홀더형 지우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전동 지우개입니다. 다섯 가지나 되는 지우개를 다 구입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제 경험으로는 제도 지우개 외에는 하나씩 다 장만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지우개 빼고 네 가지는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동 지우개 외에는 가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전동 지우개도 만원 안팎이라서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떡 지우개 외에 다른 지우개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지 자세한 지우개 사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쉽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그릴 때 빛을 받은 연하고 화사한 톤의 피부를 표현할 때 실수로 힘 조절을 못해서 톤이 조금 진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떡 지우개를 조금 크게 탁구공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어서 톡톡 두드려서 지우면 정말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미술용 지우개로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배 이상 걸립니다. 각각의 재료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히로세 스즈님은 모델로 시작해서 배우 활동을 하는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는 배우입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사진 검색을 하다가 눈이 예뻐서 선택했기 때문에 배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 모르는 배우입니다.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 그림처럼 얼굴 부분만 그림으로 그릴 때는 동양인의 얼굴은 서양인에 비해 입체감이 떨어져서 다소 밋밋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서양인은 눈이 움푹 들어가고
콧대는 높고 얼굴이 입체적으로 생겼습니다. 동양인은 눈과 코가 밋밋한 편입니다. 얼굴만 그릴 때는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선명한 서양인이 더 눈에 띄고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동양인과 서양인의 미모 자체를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쌍꺼풀 없는 지극히 한국적인 얼굴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쨌든 얼굴만 그릴 때는 눈, 코, 입이 선명한 모델이 좋기 때문에 히로세 스즈는 동양인인데도 눈이 선명하고 예뻐서 이번 영상의 모델로 마음대로 정해서 그리게 됐습니다. 그림 그리다 보니까 히로세 스즈의 입술도 크기와 볼륨감이 적당해서 그림으로 그리기 좋은 예쁜 입술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리는 사진에서는 립스틱 색깔이 선명하지 않아서 입술을 너무 진하지 않게 조금 연하게 그렸습니다. 이상으로 히로세 스즈님을 그려보면서 떡지우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